그건 진짜로 네. 자랑스러워. 중간에 나 되게 벌쭘해. 나 저도 우리 또 리더가 어, 뭐야 인기 투표야 뭐야. 그래서 이거 안 골랐지. 이게 수빈이 형이 되게 힘들어 하던 게 눈에 보이는 시기가 있었어요. 아무래도 저희 컴백이 밀리면서 어 벌써 5회요? 멤버들은 뭔가 그 무대를 계속 하고 그런 거로 힘을 얻는 사람들인데 수빈이 형이 되게 힘들어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걱정이 돼서 카톡을 되게 보내놨어요 많이. 근데 이러면은 보통 수빈이 형이 고맙다고 예, 수빈이 형이 고맙다고 나중에 저를 얘기해줄 텐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게 수빈이 형이 원래 뭐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. 되게 멤버들이 같이 힘들어하는 걸 못 봐서 그런지 특히나 부정적인 얘기는 되게 멤버들이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어 왜 울라 그래요? 쟤 왜 울라 그러냐? 왜 진짜 왜 울어? 진짜 울라 그래요? 아니 형 진짜 울라고 안 했네? 아, 아, 어, 왜 울어? 그런데, 그런데 저를 그 저한테 태연아 산책 좀 하자라고 카톡이 온 거예요.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그래갖고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. 왜냐면 리더가 저를 개인적으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가야 혼나러 간다 하고 나갔는데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고맙다는. 왜 그래?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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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맞아.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해주는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. 나를 뭔가 멤버로서 정말 믿고 본인의 고민을 나한테 공유를 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워 갖고 그때는 되게 이렇게 들어주느라 급급했지만은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용기를 내주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. 감사합니다. 많이 힘들었나 봐요.